오빠 고추 사진도 보내줘. 쌩얼과 고추가 등가 교환이 됩니까? 여자의 쌩얼은 남자의 쌩꼬랑 똑같다고 합니다. 갖고 싶으면 보내줘야지. 역시 자신감이 있구만. 아니, 같은 아니야. 경우는 컬도 5대5로 이렇게 해야 돼. 해서 눌 어떻게 눌러가지고 저로 늘려. 이게 늘려. 그거. 잡스랑 연애. 제가 2주 만에 인사드리죠. 지난주에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좀 빠졌는데 수산 씨가 자리를 잘 메꿔주셔가지고 반응이 이제 좋더라고요. 곽수산과 최영진의 호흡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주 톰과 제리처럼 네. 네. 케미가 어마어마했다. 네. 최근에 약간 이제 좀 다운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요번 편을 통해서 다시 이제 또 또 긍정적인 반응과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실룩실룩거리고 있어. 항상 본인의 방송을 네. 모니터링하고 네. 여기서 또 평가하는 출연자의 모습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네 번 돌려본 것 같아요. 아, 이번 거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잠깐 표정이 지금 인상에 확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잘 나왔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네. 다시 올라가셔야지 계속. 아,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네. 원상 복귀 되시는 거 아니고. 네. 왜 귀를 죽여 벌써부터. 그러게. 아, 기죽이잖아요.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그 네. 많은 분들이 뭐 장원이 형이 빠지니까 뭐 조금 편하게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그런 것보다는 왠지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더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치. 그게 좀 마음가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평소에도 그렇게 열심히 해달라고요. 그럴게요. 평소에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랬다. 아니 뭐 M장이 빠져서 재밌다 네. 이런 얘기는 사실 가끔 이렇게 변화가 생기니까 재밌는 거지. 아, 그렇지, 그렇지. M장이 맨날 빠진다? 네. 맨날 재밌겠죠. 네. 아, 농담이고 가끔의 변화니까 네. 새롭게 네. 느껴지는 겁니다. 진짜, 아니, 저도 방송 보면서 한 명 시청자로 재밌게 봤고 고맙더라고. 약간 짠했어. 그랬죠. 고마워서. 왜냐면 이근 씨도 그렇고 형진 씨도 그렇고 모든 멤버들이 묘성 씨도 그렇고 수산이도 그렇고 뭐 작가정도 그렇고 다 더 약간 텐션 업을 하려고 하는 게 눈에 네. 보이는 거야. 난 알잖아. 매주 네. 보니까. 예, 그런 게 좀 느껴져가지고 고맙기도 하고. 우리 그때 끝나고 이끈이는 먼저 갔고 일정 때문에 같이 밥 먹는데 다 진이 빠져가지고 밥 먹는 게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요.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다들 이제 아쉽겠네요. 뭐야 갑자기 그렇게 가? 우리 존나 열심히 했고. 네, 괜히 쑥스러워서 그래봤어요. 너무 예. 감사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잘했대. 노프를 치하지 않아 서로. 각자 자기가 잘했대. 네. 어쨌든 수산 씨하고 형진 씨의 케미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두 분이 케미가 좋더라고 진짜로. 확실히 이 사적으로 친하면 방송에서 그 케미가 나오는 거야. 사적으로 친하고 형 동생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줄라부시하거든. 애정 어리게. 그게 방송에서 케미로 나오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뭔가 서로에 대해서 뭔가 약점을 많이 알고 있어. 아, 근데 그 새끼 왜 이렇게 나 무시하지? 아니, 근데 형진 씨 얘기를 수산 씨가 나랑 둘이 있을 때 많이 하는데 요즘 형진 씨가 너무 호감이라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아유.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네. 아, 수산. 아, 개인적으로 자기가 너무 재밌대, 형진이가. 아, 재밌어. 좋아한다. 아. 고마워해야 되나, 좋아해야 되나, 이것도. 네. 근데 그 느낌이 동생이 형을 칭찬하는 느낌은 아니야. 아우 아끼듯. 후배 아끼듯. 아, 형진이 요즘 좋아. 아, 걔 요즘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바이브가. 아끼는 동생 하나 있는데. 형진이라고 어떠십니까?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야. 동생 챙기듯이 얘기하더라고.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방송 저도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작가님 어디 아파요? 제가 편도가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원래 몸살 감기가 이번 주에 있었는데 몸살은 없어졌는데 목이 계속 아파서 오래가는 병원 가보니까 그 안에가 다 붓고 헐었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말을 많이 안 하거나 마스크를 끼고 다니라는데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럼 마스크를 끼고 다니겠다. 이래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목을 뭐 이렇게 많이 썼어? 그러게요. 목 쓸 일이 없었는데 그냥 감기가 여기로 온 것 같습니다. 목 감기가 요즘 아니 워낙 일교차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감기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긴 한데 몸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다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제 방송인들은 방송인뿐만 아니라 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네. 감기가 보통 목으로 많이 와요. 작가님도 이제 방송인의 대열로 네. 접어들었나요? 네. 팔꿈치 가격 갈 뻔했어. 아니면 좀 그렇게 티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목 감기인 척 하는 것 같았어. 몸살 감기인데. 지금 근육통만 있는데 목 일부러 아픈 척하면서 제가 목을 너무 혹사시켜서. 아니 이끈님이 쳐다보는 게 맞지. 그러니까 너 오랜만에 가리니까 볼만하다 야.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죄송한데 볼만하다는 얘기는 한 대도 없어요. 누구도. 가려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어. 볼만하다를 왜 자기 스스로 보시는 거야. 근데 작가님을 보면서 마스크 쓰는 형태 복면 형태로 눈만 나오는 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거나 말하세요. 아 작가가 눈빛이 좋아. 네? 눈빛에 약간 새캄이 있어. 새캄이요? 응. 있어 눈빛에. 약간 졸린 눈과 아 맞아. 졸린 눈과 도발적인 눈빛의 경계에 있거든. 어, 있어 있어. 예. 아 난 절대 동의 못하겠어. 아 그래? 수혜복구의 이지선 씨도 약간 그 경계에 있거든. 아, 아 맞아 뭔지 알아. 느낌이. 약간 개슴치레한 느낌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발적인 눈빛도 있고. 약간 섹시한 느낌이 있어. 그냥 의학적으로 안검하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지는 거 안 고기 이제 노화되면 100% 안검하수로 가는 거지.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진작했어야 되는데 쌍수로 안 해서. 어 지금 있는데? 쌍수? 아니 속성 커플이어가지고 때를 놓쳤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고딩 때. 아, 또 하면 되지 뭐. 근데 어쨌든 이거 작가 눈빛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꿈이 없이 진짜 진실을 얘기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 고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눈빛이 있어. 아니, 뭐 외모 얘기 나온 김에 네. 남성 두 분 헤어스타일 좀 봐도 될까요? 한 번씩? 네. 좀 달라졌어요 이번 주에. 약간 앞에 뭐 약간 무슨 스타일이라고 해야 돼? 부수 뭐라 그러지 이거? 이걸 뭐라 그러지? 머리 중요한 된 얘기를 꺼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설명해 주길 바랬던 거야. 두 사람의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어 지금 지난 주에 비해서. 저는 바꿨습니다. 네, 좀 자르고 지금 이게 명칭이 필러스 펌인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넘기면서 옆에 가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뒤끝 쪽을 살짝 가볍게 떨어지는 약간 이런 느낌. 그 네. 스타일을 하니까 영구 이즈백. 영구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심형에 닮아가지고 응급대 뭐 이런 거. 아 그래요? 네. 아니 잘 어울리는데 왜? 네, 요즘 이게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이끈이도 네. 이끈이 머리 약간 좀 파마 있잖아. 여기 안경 쓰고 약간 요게 트리플 스타 스타일. 아 트리플 스타 스타일이야. 아 진짜 그러네. 그러면 안 돼요. 왜? 트리플 스타 잘 생겼잖아. 본업 존자리니까. 맞아 맞아. 아, 이끈 씨 뭐 쇼스트로스 본업 존자리지. 방송 잘하고 본업 존자리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요즘 되도 않게 오창석이 그 스타일 비슷하게 엄청 밀고 있거든. 아, 걔는 진짜 크게 한번 혼나야 돼. 나 한번 벼르고 있다고 전해줘요. 그래서 나는 누가 더 비슷하냐면 이근 씨한테 한 표 드리고. 아니야 아니야. 흑백 요리사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이 화가 나실 수 있거든요. 죄송한데 트리플 악어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 그거는 환영합니다만 트리플 스타까지는 예 아닙니다. 트리플 악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역시 남자든 여자든 본업 존잘이어야 돼 기본적으로. 맞아요. 아 근데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그 흑백 요리사 관련 알고리즘이 너무 떠요. 많죠, 많죠. 요즘 다 빨아가요. 흑백요리사 네. 아직까지도 모든 채널에서 뭐 인터뷰도 그렇고 그분들이 입고 나온 옷 안경도 나오고 뭐 그 전에 스토리 과거 출연했던 거 이게 엄청 나와가지고 그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보고 있는 중인데 봐도 재밌더라고. 뭘 올리든 간에 흑백요리사가 좀 묻어있어야 조회수가 나오고 좀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다 지나갑니다. 맞아. 다 한때입니다. 다 한 순간이야. 한 순간. 네. 빨아먹을 때 우리도 잘 빨아먹고 넘기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M장기획 시작부터 늘 함께해온 은하수 사과와 소백장 홍삼, 소선당 한우 이 세 개의 쇼핑몰이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통합된 쇼핑몰의 이름은 은하수 팜입니다. 건강한 우리 농축산물을 소개해온 세 개의 쇼핑몰을 이제 한 개 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은하수 팜은 다양한 과일들과 홍삼, 한우 제품을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운 쿠폰 없이 할인된 가격의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산지에서 직송되는 다양한 과일을 신선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운 없는 아침에 드시는 홍삼은 온종일 큰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 가족 모임 매는 한우만한 것이 없죠. 이 모든 것을 한 개의 쇼핑몰 은하수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은하수팜 검색 부탁드립니다. 아, 작가가 나한테 여기 토마토즙을 선물로 보냈더라고. 토마토즙이랑 도라지배즙이랑 사과즙이랑 실용적인 선물이어서 맞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장이 막 좋아할 맛은 솔직히 아닐 수 있어. 단맛이 없으니까. 건강하구나. 네, 그런데 토마토 그냥 100%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왔다죠. 왔다 오랜만에 듣네요. 왔다죠. 진짜 표현 진짜 클래식이다. 네. 진짜 완전 맞았어. 올드스쿨이다. 아 그런데 사과도 100%구나. 모든 게 다 100%. 사과도 캡숑이죠. 캡숑. 따봉. 어쨌든 잠깐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은하수 팜이었습니다. 몽피 쉐이크는 의사가 연구 개발한 건강보조 식단관리 단백질 쉐이크인데요. 식약처 인증을 받은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현재 실제 병원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처방하는 쉐이크입니다.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인공적인 맛이 없고 순수 자연 원료 귀리 88% 함유 귀리 분말과 통 귀리를 넣어서 식감이 좋고 고소하며 비타민 A부터 E까지 칼로리는 낮추고 영양
영양분은 높였습니다. 리뉴얼하고 나서 파우치 형태로 나와서 부피도 덜 차지하고요. 외출할 때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습니다. 현재 몸핏 쉐이크 3개 세트 구매 시 35% 할인, 5개 세트 구매 시 45% 할인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10월엔 더 메디닥터 공식몰에서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10% 할인도 추가로 드리니까요. 이번 달에 구매하시고 10% 할인까지 덤으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구매해보세요. 다른 단백질 쉐이크와는 다르게 천연 재료들만 썼기 때문에 특히 통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소화에도 좋고 또 배변 활동에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닥터 의사들이 만든 건강보조 식단관리 단백질 쉐이크 몸핏 쉐이크였습니다. 제대로 만드는 TBH샵은 한국토종 패션기업 TBH 글로벌이 전개하는 온라인 공식 쇼핑몰입니다. 2천만 직장인의 데일리웨어, 마인드 브릿지, 국내 최초 3팩 티셔츠, 베이직하우스, 여성 캐주얼 주시 주디의 자사물로 좋은 소재로 꼼꼼하게 만든 고퀄리티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 때문에 옷 사기 부담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 후 카카오톡 친구 10%, 신규 회원 10%, 앱 다운로드 15% 쿠폰을 이용하시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쇼핑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만든 옷이 필요할 땐 네이버에서 TBH샵을 검색해 주세요. 자, 오늘 묘성 씨 TBH? 네, 맞습니다. 니트. 근데 제가 너무 바로 입고 와가지고 약간 구김이 좀 있는데. 저도 바로 입고 와서 주머니에 이렇게 실리카겔이. 이거 뭐죠? 네, 스웨이드 트러커. 야, 난 이거 명품 브랜드인 줄 알고 난 물어보려고 했어. TBH. 요즘 또 스웨이드가 유행인데 맞아요. 아, 그 유행에 맞게끔 딱 이제 제대로 출시가 돼가지고 저도 이제 골든 정장 검은색 아 정장으로 코듀로이라고 하죠. 코듀로이 아, 그, 아 그게 생각이 코디로이, 안 나가지고 코듀로이 옛날에는 고르댕이라고 안 한 거 같아요. 고리땡 수봉이라고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 코듀로이 정장 세트를 하나 샀어요. 너무 이쁘더라고. 딱 가을이네. 네, 다음 주에 진짜 입고 오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멋쟁이로 변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BH 샵이었습니다. 구독 안 하냐?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호감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닌데 이 프로그램에 나오신 분이 이분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의사이자 이제 방송인인 한익병 씨가 나오셨어요. 요즘에도 방송하시더라고. 딸이랑 손주랑 캠핑을 가요. 한익병 씨가 캠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언짢았습니다. 아, 이분이 이렇게 캠핑. 말씀하셨네. M장이 왜 기분이 나빴을까? 캠핑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딸과 손주가 가자니까 가는 것이다. 캠핑은 어쩐지 옛날 가난한 시절에 못 먹고 못 살던 운맛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 나에게는 가난의 리마인드다.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한 지점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인 것 같은데요? 네. 아 제가 내용이 불편한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이 사람이 싫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텍스트로 보니까 잘못된 네. 말은 없네. 네.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네.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싫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가난한 시절에 라면만 먹고 살았어. 그래서 지금 나는 라면이 가난의 음식이다. 그렇게 난 말할 수 싫다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네네네. 이분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 의견은 존중받을 수 있다.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과 손주가 가자니까 간 걸 보면 또 그 딸과 손자를 생각하는 마음도 보이고 네. 뭔가 네. 뭐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에 같이 있었던 전현무 씨는 본인이 또 이해 못하는 거를 얘기해요. 네. MZ들이 촌캉스, 촌으로 가는 바캉스가 유행인데 맞아. 과거 시골 할머니 댁이 떠올라서 이 촌캉스가 와닿지 않는다. 나에게도 촌캉스가 가난의 리마인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다 별로 안 좋아하네 근데. 아 그랬더니 우주소녀의 수빈씨가 이야기를 했네. 여유를 찾아 떠나는 거다. 냇가에 수박 담가먹고 뭐 잘라먹고 이러면서 그냥 즐기는 거다라고 얘기했네. 그랬더니 전현무가 가난한 적이 없어서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다. 이거는 조금 꼰대 같은 발언인 것 같긴 하다. 아 네가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네. 이런 거잖아. 아니, 네. 근데 이거 전현무씨의 발언도 네. 저는 일견 이해가 갑니다. 하긴. 예, 예를 들어 어렸을 때 구황작물만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자라신 분들한테 요즘에 고구마 무스가 뭐 네. 맛있어요 이러면서 유행이에요 했을 때 아, 난 가난이 떠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현무도 그런 의견이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든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장소나 음식 같은 게 있습니까? 저도 좀 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그래도 나름 괜찮은 데서 살다가 지하에서 이제 좀 지냈어요. 설해마을 출신이잖아. 아니 설해마을 출신은 아니고. 네. 방배동이긴 한데. 정보 확실한 것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맞춰가면 되죠? 반포 출신인데. 아 반포요. 네. 지하에 좀 살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집은 당연하고 약간 뭐 술집이 지하에 있다거나
그게 너무 싫었어. 계단 내려가는 거. 아. 계단 내려가서 이제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좀 저는 좀 싫더라고.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맛집이고 술집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지하에 있으면은 뭔가 좀 약간 지하에 있는 방에서 술 먹는 건 좋아하던데. 아 그거는 그거는 완전히 밀폐돼 있으니까 트라우마를 극복할 정도로 좀 신나. 받았어. 말렸어. 받았어. 거기 가면 좀 뭔가 이렇게 아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네. 반지 아니 밀폐된 공간에서 술 마시는걸요? 아니 그 아니라 반지하에 저도 오래 살아가지고 아, 네네. 그 특유의 반지하 냄새가 있거든. 저도 반지하에 오래 살았어요. 쿰쿰한 약간 그 곰팡이 냄새 아 그런 것도 냄새 같은 게 있거든.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집 뭐 이렇게 전셋집 알아보고 할 때 첫 번째 채광이야 저는. 아 맞아. 뭐 위치도 있고 뭐 뭐 이런 게 아. 중요한데 이제 빛이 잘 들어오느냐 네. 이런 거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제가. 저 같은 경우 카레를 안동 안 먹었었어요. 카레? 카레. 아, 카레. 카레랑 짜장밥. 제가 카레랑 짜장밥을 엄청 좋아하는 편이긴 했는데 네. 안 먹게 된 게 일단 군대에서 경험 때문에 전경은 늘 돌아다니니까 아. 짜장밥을 그렇게 줘. 간편하니까. 내가 나이 먹고 군대 가가지고 인정받을 게 별로 없으니까 밥은 내가 좀 빨리 먹는 편이어가지고 밥 빨리 먹는 거를 좋아해요 전경들은. 왜냐면 후딱 먹고선 빨리 해 자기 해야 될 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로 좀 인정받으려고 막 거의 물 마시듯이 밥을 막 먹었었거든. 그래서 그 군대 이후로는 아 짜장을 밥에 비벼 먹는 거는 왜 짜장면집 가면은 뭐 이게 짜장만 따로 좀 덜어서 줄 때가 있잖아요. 볶음밥 같은 거 시키면 저는 짜장에 절대 안 비벼 먹습니다. 그때 안 좋은 기억을 좀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저는 이건 누구나 싫어하는 동물이긴 한데 네. 쥐만 생각하면 약간 쥐. 쥐. 마우스 쥐. 쥐. 네. 쥐만 생각하면 싫죠. 근데 나는 그 어렸을 때부터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집에 항상 쥐가 나왔었어.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막 너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동물을 더 싫어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쥐만 보면 막 미칠 것 같아. 이게 보통 사람이 싫어하는 수준보다 좀 더 싫어한다는 거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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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내가 요즘에 동물을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 쥐도 귀여워지려고 하는 정도까지 이르긴 했는데 아 그래도 아 막 그때 옛날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때 공간 있잖아요. 내가 살았던 공간. 그게 딱 떠올라서 싫더라고요. 되게 네. 못 살았던 것 같네. 저는 그때 한창 그 문방구에 소라게를 팔았어요. 어렸을 때. 아 맞아 기억난다. 어, 알죠. 팔았어 그 팔았어. 약간 이게 플라스틱 그래? 통에다가 모래 위에 종이 이렇게 꽃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가득 채워주는 거. 100원인가 뭐 이랬어. 먹는 거야? 소라를 여기다 채워줘 이렇게. 얘는 아니, 키우는 아니, 거 말하는 거야? 다른 거 같아. 다른 거 같아. 형이랑 얘기하는 거. 저는 이게 플라스틱 통에 담아주는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 이제 집이 좀 어려우니까 그 소라게를 이제 막 얘기도 하고 소라게랑 근데 어느 날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가출을 했어 소라게가 요 조그만 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찾고 있어요. 아니 그 해변만 가면 모래를 뒤집으면서 여기 있네. 어떡해요. 안 돌아와 이 새끼가. 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반대지. 그 소라게 같은 거 보면은 좀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어려웠을 때 되게 조그만 의지했던 친구구나. 친구 어렸을 때니까. 여기는 소라게를 얘기한 거고 장원이 얘기한 거는 먹는. 소라를 얘기한 거예요. 아, 나 소라를 얘기한 빨아먹는 거. 계속 감동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먹다가 누구한테 뭐 뺏겼다든가 아니면 먹거리 빵댕이 맞으면서 그걸 날렸다든가 다른 이야기가 추가되는 줄 알았지. 그런 건 아니었구나. 작가님 뭐 그런 거 있어요? 저는 24살 때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인턴을 했는데 공연장에서 그 출근길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출근길에 제가 아 이대로 이 버스가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가기 싫은데 이유가 없으니까 억지로 끌려가는데 해서 전 아직도 그 고속터미널 가는 강남 거기 고속터미널 가는 버스를 탈 때마다 그 이수교차로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 진짜. 그 길이 비슷하다. 저도 인천공항 갈 때 인천공항 이게 딱 톨게이트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왜요? 취재하러 갔을 때 옛날에 이 사람을 잡느냐 마느냐 출국 전에 이걸 잡아야 되는데 들어온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놓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도 인천공항 그것만 보면 일단 찍어야 될 것 같고 드라이브샷 그 찍어야 될 것 같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가지고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 결국 어떻게 보면 약간 트라우마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아, 나 그거 있다. 방송에서 뭐야? 여러 번 얘기했잖아. 여자들끼리 모여있으면 무섭다고. 아, 맞아, 맞아. 그래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맨날 모였어, 동네 아줌마들이. 그래서 엄마들이 지점토를 하면서 동네 온갖 사람들이 거기에 도마에 한 번씩 다 올라갑니다.
이제 가루를 만들거든요. 지점토가 가루가 되도록 남편 한 바퀴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아줌마들 이제 도마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아, 완전 가루를 만들거든. 그러니까 이게 장원이 형이 조기 교육이었네. 그때부터 뒷담화를 스스로 그치? 체득할 수 있는 환경이었네. 근데 그것까진 괜찮았는데 내가 포경수술하고 난 다음에 예쁘게 됐다고 엄마가 자랑하니까 엄마가 보여줘 막 그랬대. 아줌마들 그래 보자 막 그랬던 그, 그 충격에 그때, 그때 너무 치욕스러웠거든. 몇 살 때였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아, 3학년? 근데, 안 보여주세요? 근데 부끄러움에 수치스러움에 대해서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나이였거든. 근데 이제 봤을 때 완전 애기니까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늘 보던 꼬마애니까 네. 끝까지 싫다고 막 울면서 안 보여줬거든. 그것도 재밌어서 어르신들은 또 놀리시지. 그치 귀여우니까. 트라우마였나 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요즘엔 그래도 많이 없어졌는데 여자들끼리 모여있는 자리 가면 약간 식은땀 나고 너무 싫었어. 무서웠어. 식은땀 나면서 그렇게 부킹 헌팅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씩 빼와서 1대1로 하는 거 괜찮지? 그건 또 괜찮아요? 다 데이는 내가 힘들었어. 드라마 맞죠? 맞아요. 남자도 많고 숫자가 맞으면 상관없지. 네. 여자들이 많은 공간에 나 혼자 들어가는 거는 가면 나 공장 나 완전 뚝딱거렸었어 진짜. 아 이게 뭐 짝수가 맞으면 괜찮은데 아 그러니까 무조건 여자가 많은 게 아니라 여자만 많은 상황. 그 가운데 내가 혼자 있으면 근데 진짜 많은 남자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들이 많을 때 여자 한 명이 가는 거는 그 여자는 괜찮대요. 근데 여자들이 많을 때 남자 한 명이 갔잖아요. 그 남자는 굉장히 위축된다고 불편해, 하더라고요. 불편해. 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죠. 네. 형만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아, 근데 유독 좀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드라마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얘기 나눠봤고요. 자 그럼 오프닝 토크에서 마무리하고 잡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얼마 전 남친과 드라이브 데이트 중에 남친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운동 모임 누나라고 하더라고요. 남친은 잠시 고민 끝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친과 그 여자의 대화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뭐해? 아 친구들이랑 카페 가는 중. 남자랑? 아니 여자친구들이랑. 아니 여자친구랑. 알겠어. 카페에 앉아 생각해보니 한순간에 남친에 대한 신뢰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친구들이랑 있냐고 말한 거냐고. 남친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되레 제가 이상하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날 데이트 후에 밤에 남친이 카톡이 왔는데 그냥 빨리 끊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도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맞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이 남자친구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옛날 나의 심리 상태랑 똑같으니까. 뭐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만의 공간이 있으면 굳이 거기서 꼭 바람을 피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굳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더라고 보면. 특히 어릴 때 그랬어. 어릴 때. 지금은 안 그래요? 어리지 않아요? 지금 나이 먹었어요? 지금 나이 먹었잖아. 아, 네. 45세요. 아니 마음만 청춘일 수 있잖아요. 아니 어릴 때 그랬어. 어릴 때. 그러면 이거는 그 썸녀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동호회 누나? 네. 네. 운동 누나를 이성적인 호감으로 느껴서 꼬시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그냥... 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거기에 여자들이 많을 거 아니야. 이 누나한테 만약에 여자친구랑 있어요라고 하면 그 동호회 안에 아 걔 여자친구 있었나 봐라고 금방 소문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그게 싫은 거지. 그냥 거기서는 싱글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남자가 아니 나 여자친구랑 있어 이러니까 여자가 응 알겠어 하고 끊었잖아요. 여자도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난 그냥 그 여자가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그 여자의 멘트가 다 미쳤다고 봐요. 맨 처음에 일단 뭐해? 뭐한지 네가 왜 궁금하니? 남자랑? 그 네가 왜 궁금하니? 알겠어 라고 그냥 끊는 것도 난 이상해. 아니 모르지. 이 동호회 누나는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몰랐을 수 있지. 그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통화가 길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여자도 끊는 걸 수 있잖아. 아니 여자친구가 있으면 통화 안 할 내용이면 왜 전화를 했지? 그런 거 있잖아. 아니 뭐 그 즉석 번개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이 여성분이 자기 친구랑 네. 같이 뭐 있는 상황에서 네. 야 우리 동호회 걔 남자 있는데 걔 뭐 하나 한번 전화해보고 뭐 안 하면은 불러가지고 2대1로 술이나 먹을까? 뭐 요런 뉘앙스로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았는데 그랬다면 그건 나쁜 거고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는 줄 몰랐다면 네. 그럴 수 있죠. 그 저도 이 남자의 심리는 너무 잘 압니다. 아 그래요? 아, 저도 이제 유부남이잖아요. 주변에 이제 뭐 후배들이랑 이렇게 만날 때 저 유부남인 거 다 압니다. 근데 굳이 뭐 오늘 뭐 아이들하고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괜히 유난스럽게 그러니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 그냥 남자 존재하고 싶은 거야. 그게. 안 되겠네 그러면. 야 그렇게 단순하게 그래. 생각하면 안 돼. 유부남을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쭉 얘기해 보시게. 그게 내가 굳이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뭔가 각인을 시켜줘 이러고 싶지 그래. 않아 그냥. 최영진은 사회적으로 뭐 30대 남성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방송인이기도 하고 또 이제 유부남 아빠이기도 하잖아. 근데 그 모임에서는 굳이 유부남의 프레임 그렇지. 내지는 이미지에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이렇게 씌이고 싶지 않은 거지. 네. 그냥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만 그냥 존재하고 대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냥 뭐 물어보면 예를 들면 뭐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주말에 뭐 아이들하고 놀아 이렇게는 답은 하는데 굳이 저 유부남입니다 이러고 싶진 않은 거지. 내가 우리 가족하고 이러지는 않는 거야. 이끈이 말 들으니까 완전 이해가 됐어요. 네 말 들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포장일 수도 있지만 그냥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존재하고 싶은 거고 맞네, 조금만 맞네. 더 이제 이야기하자면 약간 싱글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거기서 굳이 사고를 치고 싶은 건 아니고 유사 연애 감정을 약간 느끼는 느낌도 있겠지 사실. 사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김묘성 씨라고 불리고 싶은데 네네네. 크리스 엄마 이렇게 불리면 싫잖아. 그런 굳이 느낌인 왜? 거야. 굳이 왜? 그러면 고양이 안 키워요? 라고 했을 때는 키워요 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 고양이 엄마로 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좀 더 깊은 심리로 들어가면 약간 성적 긴장감을 느끼고 싶은 거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한 명의 이성으로서 매력을 좀 뽐내고 싶은 게 있을 수 그건 있지. 그건 본능이다. 그지. 근데 이제 내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그 모임 안에서 얘기하면 일단 배제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약간의 성적 긴장감? 그것마저도 죄가 된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굳이 바람을 피겠다는 생각이 없더라도 그냥 그 안에서 약간 팽팽한 성적 긴장감은 누리면서 동호회 활동도 하고 싶은 거지. 정확한 게 그러니까 이제 다 모임이 있잖아요. 뭐 여자 후배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냥 얘기할 때 술 먹고 얘기할 때는 막 이래.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여자 후배들이 막 뭐 선배 막 이렇게 해. 스킨십이 약간 뭐 이렇게 터프한 스킨십.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툭 치고 이렇게 막 하는데 내가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걸 얘기하는 상황이 생기면 애들 갑자기 조심스러워해. 근데 그러니까 망각하고 놀다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조금의 괜찮음도 없다면 여자는 절대로 그렇게 스킨십하면서 터치하지 않아요 말할 때. 그래 안 그래요 잠깐.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요 상황에 해당되는 얘기고 여자들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같이 막 이렇게 남녀가 섞여서 놀다가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 여자분이 있었어.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 나와. 여자분들도 그럴 때 있거든. 아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왜 해. 그치. 그럴 때 여자분들도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그냥 하나의 독립된 인간이고 싶을 때도 있고 약간의 성적 긴장감을 그냥 싱글로서 누리고 싶을 수도 있고. 맞아요. 다만 그게 여자친구한테 느껴지면 안 됐었다는 거. 그치? 그렇지. 그거는 그 마음 안 돼서 그 마음은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내가 그런 생각 갖고 있어를 티낸 것. 그치, 정확하다. 알게 한 것은 잘못이다. 네. 그냥 이 여자분이 뭐해? 라고 했을 때 응, 나 여자친구랑 지금 카페 가고 있어.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도 이게 머뭇거리는 게 여자친구 입장에서 느껴지니까 남자친구가 이 새끼 봐라. 그러니까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살던 시절에는 말이죠. 여자친구랑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딱 끄니까. 죄를 많이 짓던 시절. 바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니까 이거는 빼박이거든. 만약 블루투스로 딱 연결되는데 전화 온 사람이 오빠 뭐해? 막 이러면 그치. 그럼 그냥 바로 죽음이거든. 그러면 이제 친동생인 척 해야지. 혜승아! 이상하게! 그냥 우격 따짐으로 그냥 친동생을 막. 혜승아! 말할 틈을 안 주고. 오빠 오늘은 몇 시에 올 거야? 뭐 이런 거. 혜승아 네 집에 넌 가지는 않는다. 막 이렇게. 행설수라기. 어쨌든 굉장히 긴장됩니다. 혹시라도 전화 올까 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여자들은 이런 심리가 없나 전혀? 저도 근데 남자친구 생겨도 주변에 잘 말 안 하고 SNS에도 절대 올리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단 한 번도 SNS에
이성과 찍은 사진을 올려본 적이 없어요. 존나 고고한 하기시네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남자친구가 또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 우리 관계 언제 끝나고 그랬을 때 뭔가 증거를 남겨놓거나 그 이제 친구들 그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야 너 그렇게 SNS에서 그렇게 유난 떨더니만 또 바로 갈아탔냐 막 이런 게 안주거리로 올라오잖아요. 네. 야, 그냥 그런 걸 별로 제가 선호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도 동의합니다. SNS에 절대 올리지 않아요. 저도 SNS에 절대 올리지 않아요. 불편함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늘. 마음속에는 그냥 있을지 모를 성적 긴장감에 대한 기대가 깔려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굳이 누구 내가 임자 있는 사람이라고 갈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아닙니다. 있는 거야. 아니. 남자친구 생기면 그렇게 안 살아요. 나는 내가 SNS에 남자친구를 절대 여태까지 한 번도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누가 물어보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다 얘기는 하는데 굳이 올리지 않는 거는 누군가가 내 남자친구를 보고 판단하는 게 싫어. 맞아요. 그 나의 우리 둘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입을 대는 게 싫어. 그래가지고 나는 아예 차단. SNS는. 네. 저도 마찬가지.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동호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싫습니다. 대부분이 신경 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런 모임을 즐겨하는 분들을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작가야 이거는 해병 전후회야. 괜찮아. 남자밖에 없어. 해병 전후회. 그것도 안 되니? 그런 모임이 더 위험합니다. 아 그래? 네, 아, 뭐 그런 전후회가 그 자기네들끼리 그 끈끈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끈끈하게 오늘 하루 놀고 비밀리에 붙이는 거야. 오늘 놀았던 거는 영원히 없었던 일이야. 이러면서 요즘 열심히 놀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늘 약간 시한폭탄 같더라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의 관계 때문에 남 이성 문제가 아니더라도 결국 문제가 터지긴 하더라고. 맞아. 저도 절대 동호회. 아 저도 반대. 결사만 반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모든 동호회가 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적 긴장감 안에서 유지가 맞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동호회라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연인 사이에는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늘 씨앗이 이제 갖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 활동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아니 괜찮을 수 있어. 괜찮을 수 있는데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사실. 아니, 그러면 하면. 그건 어때요? PT를 받는데 이성의 선생님이야. 아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 남자 선생님이 내 여자친구를 가르쳐주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그건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류가 더 싫어요. 아 진짜? 저는 진짜 최고 반대가 그런 거. 아 그래요? 그렇게 둘이 이제 또 있다 보면 이렇게 몸도 만지고. 그치 근데 가르쳐주려면 아 이제 뭐 PT쌤들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할 것 같아. 완전 교정해주고 내가 PT를 받으니까 나는 용납이 되는 것 같아. 내가 PT를 만약에 안 받는 상황이고 PT 받는 상황 그 분위기를 모른다면 싫을 수도 있지. 근데 일단 선생님이라는 지위가 주는 매력이 있거든 사실은. 그지. 나보다 전문가니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주기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쌓일 수 있어서 이것도 걱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 아, 형님은 어떤데? 합니다. 그냥 그 남성 선생님과.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아. 나라면 만약에 남자친구가 필라테스를 배워 그러면 필라테스 선생님 얼굴을 한번 볼 것 같긴 해요. 관상해주는. 아 관상입니까 아니면 왁구 등급입니까? 나보다 이쁘다 안 이쁘다입니까 아니면은 관상입니까? 나보다 이쁘다 안 이쁘다는 중요하지 않고요. 몸매. 아 몸매 가슴 아니 중요합니다. 이게 필라테스 선생님이든 PT 선생님이든 그 얘기 딱 봤을 때 와 정말 운동에 집중하시는 분이구나. 아 그 딱 보면 느껴져요. 아니 근데 개인의 뭐 경험과 직감인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방금 전에 이제 발언했던 내용은 철저히 예능적인 발언으로서 맞습니다. 뭐 이게 직업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자친구 아니 왜 반대로 내 여자친구가 PT 한다 그러면 PT 쌤 얼굴 볼 것 같아요. 여성 씨 말대로 관상도 보고 약간 아 진짜로 운동 동에 진심이신 분일까 아닐까 궁금하잖아. 여자친구 입장에서 진짜 필라테스 교육에 진심인 분일까 아닐까 궁금할 수 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좀 뛰고 싶다 축구를 배운다거나 농구를 배워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보낼 것 같아. 왜냐면 저도 옛날에 뭐 농구를 어느 정도 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PT를 한다는 건 제가 갖지 못한 거를 그 선생님 갖고 있잖아. 내가 결여된 부분. 제가 몸이 좋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준다 그러면 싫을 것 같아. 그게 되게 진짜 감정적인 부분이다. 자 어쨌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여자친구한테 걸린 게 잘못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접수로 넘어갔죠.
아침 피로 극복 끝판왕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 재구매 고객분들의 공통적인 후기는 아침에 피로가 줄어서 개운하다입니다. 코어업의 이런 효능은 블랙마카 멀티비타민 아연 아르기닌의 조합이 피로회복과 활력의 충전을 한 번에 도와주고 동시에 면역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면역과 활력이 동시에 필요한 요즘 코어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루 두 알로 활력 넘치는 아침 그리고 면역을 챙기세요. 합리적이고 편리한 2+2 정기 배송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하세요. 이 대표님이 그 비교적 좀 젊은 여성분이세요. 얼마 전에 출산하셨는데 성격이 진짜 꼼꼼하셔. 같이 이렇게 일해보면 느껴지잖아요. 네. 아, 왜 이렇게 좋은 제품 만들고 성공했는지 느껴집니다. 네, 물론 같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선 좀 번거롭죠. 꼼꼼한 사람들이. 아, 피곤할 수 있겠네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 사람. 아,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그 제품은 이제 확실하겠지. 근데 이러니까 믿고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충 만들지 않을 성격이시거든요. 대표님이 좀 이런 유튜브 팟캐스트 광고로 좀 불을 얻으셨나요? 광고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잘 드셨죠? 아니 왜냐면 오래 하셨고 만드는 제품 코어 류신 최근에 나온 코어 류신까지도 다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나 코어 류신 진짜 좋아해요. 그 근육에 도움 주는 그거잖아요. 저도 근육질이잖아요, 제가. 아 그래요? 오메가 3도 나왔고 매우 만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검색창에 코어 업 검색해주세요. 건조한 남자 피부를 촉촉하게 룩백 올인원 로션 광고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남자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고 거칠어집니다. 건조한 남자 피부를 위해서는 수분 보충, 미백, 주름 개선 꼭 필요합니다. 룩백 올인원 로션은 로션 하나만 발라도 수분 보충, 피부 미백, 주름 개선이 한 번에 가능한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스킨 에센스 로션, 영양크림 등등등 단계별로 챙겨 바르지 않아도 간편하게 피부 관리 가능합니다. 또한 고가의 명품 화장품과 차이가 없는 원료와 레시피로 제작되었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두 개 29,000원에 구입 가능한 1+1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룩백 로션 검색해주세요. 이게 뭐 젊었을 때 그래도 특별하게 땡기는 느낌 없고 그렇게 잘 지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이 먹고는 계속 그렇게 관리하시면 노화가 빨리 올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기초 제품을 간혹 빼먹는 경우도 있어요. 샤워하고 나서 발라야지 하고 잠드는 경우나 그 다음날 주름이 깊어지는 느낌이 확연히 느껴지거든요. 얼굴에 푸석해요. 그 다음날 이게 수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귀찮으신 분들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 룩백 올인원 로션 잊지 말고 꼭 발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서요. 자, 한번 사시면 1+1으로 두 개 사시면 거의 6개월 이상 쓰십니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룩백 올인원 로션이었습니다. 구독 안 하냐? 그 사진을 요구하는 남친. 그 사진. 그 사진?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친이 자꾸 생얼 사진을 요구합니다. 정말 싫어서 거절했더니 혼자 삐쳐있더라고요. 제가 평소 색조를 화려하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화장을 얇게 하는 편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생얼이면 남동생이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민낯을 정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낯을 보게 될 건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생얼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만난 남친 중에 이렇게까지 생얼에 집착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혹시 과거에 화장 기술이 너무 뛰어난 여자를 만났어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대체 여자 생얼에 집착하는 남자 무슨 심리일까요? 너무 싫어. 아, 왜 싫어요? 막 생얼 사진 보내달라 그러면 난 절대 안 보내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생얼을 보는 게 아니라 생얼 사진을 보내준 거야? 그렇대요. 그건 좀 이상하지. 이건 좀 이상한데. 자연스럽게 보게 될 텐데.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왜 이해가 되지? 아 왜? 아 왜냐면 요즘 제가 만약 요즘 연애했다면 저도 약간 이 요구 비스무리한 걸 했을 것 같아. 왜요? 요즘 뭐 중국인인가? 생얼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웃으면서 뭐 자기가 해. 그래서 변신하는 그 쇼츠인가 영상을 보면서 그 개웃음사. 맞아 맞아. 랄랄랄랄라. 비슷하게 생겼어. 비슷하게 생겼다. 랄랄랄랄랄랄랄. 되게 이렇게 생겼어. 맞아. 맞아. 이게 똑같아. 되게 대충 화장 엄청 이뻐 지금. 근데 갑자기 변신을 하는 영상. 맞아. 그래서 약간 이런 영상들이 요즘 최근에 많아지면서 여자친구도 혹시 좀 너무 심하지 않을까라는 나는 그럴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그걸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 생눈으로. 근데 굳이 사진을 간직하고 싶은 거는 미리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 저는 일견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만남이었다가 남녀로서의 만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옷을 벗을 때. 마찬가지로 실오라기 걸치지 않을 때. 네. 그 비로소 남녀가 된 거잖아. 네. 화장을 한다라는 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서로 거칠해. 예쁜 모습,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 네. 네. 근데 그걸 지운 모습을 나한테 보내준다라는 건 이 사람이 나한테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라는 의미.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는 의미로서 이 사진을 받고 싶은 거지. 제가 알아서 보내줄 테니 오빠 고추 사진도 보내줘. 사회적 구성원이 아닌 연인으로서의 만남을 갖기 전에 확인하고 싶어. 쌩얼과 고추가 등가 교환이 됩니까? 여자의 쌩얼은 남자의 쌩꼬랑 똑같다고 합니다. 아, 쌩꼬예요? 그럼 발기 전을 쌩꼬라고 하는 거예요? 쌩꼬. 쌩꼬. 갖고 싶으면 보내줘야지. 아, 뭐 이렇게 찍어도 보내줘. 보내줘야지. 여자들도 동의할 걸. 남자 쌩꼬, 여자 쌩얼. 등가 교환 됩니다고 생각합니까? 예. 예라고? 예. 저 완전 예. 예. 그 본인의 생얼은 남자 몇 센치라고 생각합니까? 아, 많이 좋아하네. 잠깐. 완전 단절에서부터 등가가 웃어버렸네.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실망할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거 발기 전이라면서요. 3cm밖에 안 돼요? 부하게 쳐준 거야. 우리 인연 있어서 점오 더 쳐준 거야 작가야. 아, 작가의 생얼은 3cm다. 모르는 사람 한정 2.5, 아는 사람 관계면 3쳐준다. 아, 그만큼 여자들은 내 생얼을 보내기 싫은 거구나. 네, 절대 안 돼요. 아니, 그런 거 있어요. 피부과 가면은 시술을 하기 전에 갑자기 클렌징 한 다음에 전후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네. 맞아, 맞아. 머리띠 쓰고 찍으라는 겁니다. 머리띠 꼭 써야 됩니까? 제가 이런데 이제 이런 거 어디 유출 안 해요. 원장님만 보시는 거예요. 이런데 그거 찍을 때마다 좀 현타 오거든요. 저 그거 찍을 때마다 엄청 물어봐요. 진짜 아니죠? 거듭되게 물어보고 사인도 하잖아요. 그 약관 엄청 읽어봐요. 아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찍냐면은 정면으로 찍고 옆에서 찍고 맞아요. 맞아. 근데 이걸 뭐 이렇게 열심히 찍나 하는데 그때 진짜 짜증나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친구들 보면 다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는 타입이 잘 없었고 대부분 생얼이 오히려 더 예쁜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난 여자 쌩얼이 그렇게 막 부끄러운 일인가에 대한 감이 없다가 여자 쌩얼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구나라고 느낀 게 TV 프로그램이거든요. 좀 생뚱맞지만 금쪽 같은 내 새끼. 어? 거기 엄마들이 스튜디오에 앉아 있어. 맞아. 그래서 엄청 개 꾸미고 있어서 다 웬만하면 엄마들이 다 예뻐. 근데 육아하는 장면에서 육아할 때는 화장을 못 하잖아. 그래서 VCR로 넘어가잖아. 다른 사람이야. 나도 그거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많이 다르구나. 가발과 비교할 수 있을까? 더 그 이상이죠. 에이 가발이 더 심하지. 훨씬 이상이죠. 진짜 차이 많이 나. 형 가발은 완전 인상이 달라지잖아. 가발이 세지 가발이. 아니야, 가발이지. 화장 아예 다른 사람이 돼. 가발이야. 가발은 저도 없잖아. 이거 메이크업으로 커버가 안 돼요. 그리고 가발은 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발로. 그래서 보통 가발 업체에서 쓰는 문구야. 아 실제로. 잘 뽑네. 야마 잘 뽑아. 잘 뽑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자 왜냐면 여자 탈모도 되게 많아서. 아, 그렇죠. 아 난 근데 화장이. 화장이야. 네. 가발 착용은 그 노화의 정도 같은 얼굴인데 약간 이제 나이가 확 더 들어 보이고 아니고의 차이거든. 얼굴은 그대로니까. 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지. 근데 화장은 아예 다른 사람이야. 그 두 개를 보여주고 동일 인물이냐고 만약에 문제를 내면 못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아니 차이가 근데, 많이 나. 아니 근데 봐봐. 내가 여자친구인데 너무 화장 이뻐서 딱 사귀었는데 쌩얼이 별로라고 해서 헤어질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가발은 딱 만났어. 어. 근데 딱 어느 순간 벗었어. 그럼 헤어질 수 있자 헤어지잖아. 그런 사유가 되기도 그러니까 하지. 그러니까 가발이 없겠다. 그럼. TV 아니 저 쌩얼도 많이 차이 나면 헤어지겠다고 봅니다. 저 그럼 파탄 당합니다. 아니 TV 홈쇼핑에서 탈모 샴푸 방송을 할 때 사진을 달라 그래 내 사진을. 그래서 원래 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이 있는 사진과 이게 날라간 사진 합성해서 만들어. 그래서 이거를 접었다 펴. 모발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요. 장원이 형 사진에 다르지. 한번 합성 되겠냐 승아야? 여기 한번 날려줄래? 왜 굳이 나를 하는데? 그러면 장원이 형이 바로 역시 가발이다 라고 할 거야. 왜 굳이 나를 하는데? 그러면 장원이 형 근데 나 생각해봐. 나 화장 지웠을 때 생각나죠? 김래 하잖아요. 생각하기 싫어요.
아 근데 아 진짜 이 모발 어쨌든 모발도 모발이 그렇습니다. 그냥 아 비교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지 사실. 네. 어쨌든 생얼도 그만큼 충격적인 경우들이 있긴 있다. 아, 나는 그거를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느꼈다. 근데 그러면은 화장을 해서 예쁜 여자가 나아요 아니면 생얼일 때가 훨씬 매력적인 분이 나아요? 둘 다 예쁜 게 낫지. 아 그건 당연하지. 근데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깨끗한 이미지를 더 화려한 것보다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화장을 덜어내는 걸 훨씬 더 선호하는 남성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나? 쌩얼일 때 예쁜 여잔데 화장을 정말 안 어울리게 해. 못해 막. 못해. 이런 여자 A. 그다음 B는 쌩얼은 조금 그런데. 그렇지만 화장을 너무 잘해. 완전. B. 그래도 고치기 쉬운 건 화장법이지 않을까? 자기 고집을 안 바꿔. 화장법에 대한 거죠. 그렇죠. 막 아이라인을 막 여기까지 내려. 예를 들면 되게 세게 스모키하게 막 갸루상처럼. 갸루상처럼 어떻게든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 아니니?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갸루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스타일에 안 맞게 화장을 하는 사람인 거지. 그래도 쌩얼이 나을 것 같은데. 쌩얼 이쁜 사람이. 연인이냐 아니면은 부부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연인이면 네. 화장. 화장한 얼굴을 더 많이 볼 거 아니야. 근데 부부면 지운 얼굴을 더 많이 볼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 거기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아니 근데 그 뮤지컬 배우 김소연 씨 있잖아요. 네. 그분 결혼해서 한 번도 쌩얼 안 보여줬다고 그런 걸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 남편이 연하남이시기도 하고 본인이 원래 이제 옷 갈아입는 것도 절대 안 보여주고 자는 것도 본인이 제일 늦게 자고 씻고 뭐 남편보다 늦게 자고 남편보다 대단하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 지 꽤 됐을 텐데. 그분 입장에서는 화장 잘하는 여자가 훨씬 낫죠. 쌩얼을 저렇게까지 숨기고 싶어하면 남편도 그럼 안 볼게 약간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남편분도 그렇게까지 눈치 보는 아내가 잠든 걸 확인하고 가발을 벗으시는 거 아닐까? 서로 그렇게 계속 머리 걸고 틀립 빼가지고 물에 담가놓고 쌩얼 확인하고 보고 확인하고 진짜 보는 줄 알았네. 두피가 숨을 쉬어야 되니까. 자, 농담입니다. 그 남편분 너무 잘생겨서 질투에. 네. 어때요? 그래서 여성분의 의견에 따라야죠. 사실은 뭐 그래. 주기 싫다 그러는데 억지로 맞아. 달라고 그러는 억지로 받는 건 좀 그렇긴 해요. 이것도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민낯은 그냥 벗은 것과 빨리, 비슷하다고 봐요. 빨리 자야 됩니다. 네. 예? 빨리 같이 하루를 보내야 돼요. 깜짝이야. 아니 빨리 자연스럽게. 그러고 그게 낫지. 나는 돈은 쌩얼 사진 보여주느니 같이 하루를 보내고 빨리 내 제 쌩얼을 보여주는 게 나을 맞아, 것 같아요. 낫다. 그냥 쌩얼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빨리 자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나도 네 거 쌩으로 보자 이 새끼야. 이런 마음입니다. 네. 얼마나 자신 있냐 이렇게. 네. 자 알겠습니다. 쌩얼이냐 쌩꼬냐. 근데 되게 무례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여자친구가 아직 잠자리를 하기 전인데 나 오빠 나는 확인을 해야 오빠랑 만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아 꼬추를. 아 형 근데 꼬추랑은 다르잖아. 꼬추랑은 다르잖아. 아니 근데 그렇게 요구를 하면 존나 섹시하지. 와 씨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자신감 역시 자신감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성적으로 오빠 오빠 거 사진 찍어서 보내줘. 아니, 이런 얼마나 개방적인 아니, 그러니까 여성인 거야. 형 같은 경우는 역시,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털도 5대5로 이렇게 해야 돼 해서 어떻게 눌러가지고 최대한 길게 형진아, 나오게 찍어야 된단 말이야. 포토샵 있잖냐. 포토샵으로 길게 늘려. 그거 어차피 네. 어차피 걸리잖아. 아 걸려? 상차 세게 오겠다. 포토샵으로 늘리고 있으면. 그걸 야. 하고 있는 내가 뭐. 아, 역시 두근사마. 아니야. 올려치기입니다. 절대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안녕.